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취득세에 이어서 등록면허세로 나가야죠. 자, 취득세 지난번에 과세표준.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기준이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이다.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이 뭐냐? 유상은 사실상 취득가격. 유상은 사실상 취득가액 5억에 샀으면 5억이 사실상 취득가액 증여는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 상속은 상속은 취득 당시 가액을 뭘로 바뀌었어요? 시가 표준액 원시나 간주는 원시나 간준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했네요. 그리고 시 시가 인정액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시가 인정액. 취득일 전후.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경매가액을 뭘로 본다? 시가 인정액으로 본다. 자, 오늘은 요약집 688로 들어갑니다. 자, 세율. 자, 세율은 세 가지가 있죠. 표준 세율.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이렇게 아주 복잡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취득 표준세율로 들어갑니다. 꼭대기. 자,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60% 하면 안 돼요. 가감할 수 있다.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다. 표준세율이 뭐예요? 옛날의 취득세 표준 세율과 옛날의 등록세 표준 세율을 합쳤다. 자, 그럼 표준 세율은 원인을 몇 가지로 구분하나요? 유상. 두 번째는 상속. 세 번째는 상속의 무상은 증여입니다. 그리고 원시, 그리고 마지막은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취득입니다.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눴어요. 그럼 유상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죠. 자, 1주택자. 집이 없어 하나를 샀어.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죠.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공식을 통해서 세분화시킵니다. 딱 7억 5천만 원이 2%입니다. 그리고 9억 초과는 3%. 그리고 농시는 몇 프로? 3%. 왜? 농지, 외는 4%. 그래서 취득세 농지는 네 가지를 얘기하네요. 전답 과목. 나머지는 다4예요 자, 상속. 농지는 2.3. 그 다음, 외는 비싸죠? 2.8. 상속위의 무상은 증여, 비영리. 2.8. 여러분들이 증여받으면 3.5. 그리고 원시는 282. 2.8%. 그리고 공유, 화비, 총유는 2.3. 다 2%보다 높잖아요. 뭐 빼고, 일주택 빼고는 다2% 넘어가야 합친 거니까 이게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원인을 먼저 봐야 돼요. 문제 풀 때요. 유상인지, 상속인지, 증연지, 원신지, 공유, 화비, 총인지를 구분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용어 정리네요. 자 용어 정리하기 전에 여기서 표준세율에서 농지는 어디에서만 써 상속과 유상에만 구분합니다. 나머지는 농지 구분 없어. 그리고 증여는 비영리를 씁니다.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증여. 2.8 여러분들이 증여 받으면 비영리가 아닌 경우는 3.5 나야나 3.5%시가 인정에게 3.5%를 부담해야 되네요. 자, 밑에 1번. 농지가 뭐냐? 이게 법조문이에요. 공부상 지목, 밑줄 긋고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그리고 엔드. 실제가 붙어야 돼요. 실제. 그래서 실제와 공부가 일치되니까 농지다 이거지. 자, 건축. 신재축은 제외. 자, 개수로 했다. 밑줄 굽고. 면적 증가. 이거는 중축이잖아. 원시취득. 그럼 원시취득은 뭐다? 2.8% 세율을 적용한다. 간주하면 안 돼요. 면적이 증가했다. 종축 어. 원시 취득 2.8%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유상 무상 공유 항상 공유는 뭐다? 자기 거 취득 지분만큼 과표를 합니다. 과표를 각각 세율을 취득 지분가액 가입. 전체가액하면 안 돼요. 참고. 자 신중축 이후. 자, 신중축은 원시죠? 이후.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주택 건물의 소유자, 배우자를 포함해서 해당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이후니까 뭐다? 땅산 걸로 봐. 대지. 그래서 유상 4%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위에 주택, 유상 주택의 소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음. 그럼 뭐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1, 2, 3을 적용하지 않고 땅산 걸로 봐서 농지가 아니니까 4%를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포인트가 뭐다? 중축한 이유. 그 토지는 유상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대지를 산 걸로 봐서 4%로 간다는 뜻입니다. 참고 알아두시고요. 자, 특례세율 필수입니다. 이거. 자, 특례세율은. 한쪽만 과세하는 거죠? 표준세율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10년까지 등록세,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네요? 합쳐서 취득세 표준세율이에요. 그럼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아까 표준세율 5가지로 했죠? 합쳐서 취득세 표준세율. 그럼 특례세율은 뭐냐? 한쪽만 과세하는 거. 한쪽만 과세하는 게 특례세율이네요. 2%만 과세하는 거. 등기는 과세 안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2%를 빼고 등기만 과세하는 거. 이렇게 한쪽만 과세하는 게 세율의 특례, 특례세율이에요. 2%를 빼고 이이 2%만 과세하는 거 있고, 그 다음 2%를 빼고, 종전에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 그럼 2% 빼는 거부터 하자고요. 이해부터. 자, 2% 빼는 거. 왜 빼? 나쁘한 거니까, 옛날에. 등기만 하는 거. 종전에 등록세만 과세하는 지문입니다. 1번, 환매 등기. 등기만 하라. 환매.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죠. 등기만. 매도자 매수자는 2% 빼고, 2%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자, 그 다음 상속. 이렇게 물어봐.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농지를 물어볼 때는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리고 법인의 합병은 개정. 절대 특례세율 하면 안 돼요. 유상. 취득세율로 바뀌었습니다. 왜? 법인을 합병하다 보면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어. 또는 피합병 법인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식,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합병했으므로 특례가 아니라 유상,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농지는 3%, 외에는 4%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 그리고 합유물. 여기는 공유, 합유까지만 나와요. 총유는 안 나온다고요. 특례세율로 갈수 없으므로. 그래서 이거는 2% 빼고 등기만 과세합니다. 본인 지분을 뭐다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순물론 어. 2% 납부했잖아 앞에서. 그럼 등기만 알아. 초과하면 2%또 내야 돼요. 자 그다음 건축물의 이전. 자 가액이 초과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또 내야지 표준세율. 그럼 앞에 거는 뭐다?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합니다. 2% 빼고 등기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다 건축물의 이전. 표준세율에서 2% 뺀다. 그러나 가액이 초과되면 2%또 내야죠. 표준세율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재산분할 이혼2% 빼고 등기만 하는 거. 임목. 이런 것도 뭐다. 등기를 빼고 2%. 중요한 거는 3번. 표준세율로 법이 바뀌었네요. 그럼 1번부터 7번은 외우지 말고 옛날에 2%낸 거다. 이러한 경우는 2% 빼고 취득세 납부할 때 등기는 다시 알아. 종전에 등록세만 과세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2%. 자, 이번은 2%짜리야, 2%짜리. 등기 안 하는 거. 왜? 소유권이 아니므로. 취득세에서는 등기 안 하는 거니까 2%만 내는 거야, 2%. 근데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 2%를 중과 기준세율 자 무슨 취득 1번 개수 간주 취득 2% 2%잖아 증가한거예요 그럼 면적 증가는 제외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 2 8라고 갑니다 중축 면적이 증가하는거는 제외 그럼 표준세율 원시 2.8 그럼 뭐가 생략된거야 증가한거예요2%자 거야, 2번도 뭐다 종류변경 지목변경 증가한거예요 2%맞네 그리고 3번 과잠주주 2% 만내.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간주 취득 2% 등기 안 하는 거. 그리고 4번 외국인 소유도 2% 만내.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 안 하는 거. 그다음 대업자 다 등기 안 하는 거2% 만내. 다2%자 7번 7번에서 중요한 거는 니은 무덤 뾰지 2% 만냅니다. 등기 안 하는 거 무덤 2% 차리 그리고 디귿 임시건축물도 비과세, 근데 1년을 초과하면 과세, 2%만 내는 거, 등기 안 하는 거 그래서 간주취득에다가 무덤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은 등기 안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므로 2%만 낸다 그래서 2%만 적용하는 거와 이외에 2% 빼는 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간다?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자, 사치성 재산. 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네 배? 4배? 항상. 네 배는 뭐의 네 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네 배니까 8%? 표준세율의 8%를 더한다고요. 신축하면 2.8. 사치가 되면 8%를 더하면 10.8로 중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4배. 4배는 뭐예요, 4배?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시험은 4배라고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분수로 나와 100분의 400을 합한 4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뭐가 사치? 자 사치성 재산은 사치 풍조 억제를 위해서 표준세율의 4 배를 더하는데 별장 없어졌어 폐지 별장은 폐지되면 표준세율로 갑니다 일반주택처럼 그 별장이 없어 폐지됐다고요 왜왜 폐지됐어요 옛날에는 특정인만 소유했죠 요즘은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일반인들도 별장을 사더라. 네 배로 중과하면 너무 세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별장은 폐지. 그냥 일반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폐지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사치성 재산은 네 가지밖에 없어. 골프장, 회원제. 자, 근데 이 골프장은 원시만 네 배로 중과하고 승계는 중과를 안 합니다. 원시만 네 배. 어, 승계는 중과를 안 해요. 저 중과를 안 하면 표준세율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임목을 포함하죠. 그래서 등록, 원시, 증설 등록. 등록을 낮여내고 사실상 사용할 때. 그래서 뭐다? 원시만 중과하고 승계는 중과 안 하고 나머지는 구분 없어요. 다네 배. 고급을 장 고급선박. 3억 초과. 자, 중요한 거는 고급주택이에요. 단독과 공동으로 나눈다. 연면적은 331초과, 핸드 9억 초과, 12억하면 큰일나요. 9억은 실지 취득하여 가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그다음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9억 초과 요건이. 그다음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은 요건 없다. 무조건 사치다. 9억 초과가 안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칼레이터 헷갈리면 안 돼요. 어, 그러다 단독주택에 에스칼레이터와 6, 7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사치다. 자, 공동. 단층령은 2, 4, 5. 계단 등에 있는 복층령은 2, 7, 4. 엔드 9억 초과가 들어가야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2, 4, 5. 복층령 2, 7, 4. 엔드. 9억 초과는 꼭 붙어야 돼요. 자, 첫 번째. 9억 초과는 어디에만 안 묻는다? 단독. 에스칼레이터 67 이상. 9억 초과하면 틀려요. 요건 필요 없다. 나머지는 9억 초과 시가표준액그 다음, 공동주택의 복충령을 봐야 돼. 거기 이상한 지문 나왔네. 일계층의 면적이 2, 4, 5초과 시 제외. 여기에 과로는 다 제외입니다. 이 고급주택에서, 재외 제외? 어디에서 재외한다 어, 복충형에서 재외한다 그럼 단층형으로 봐서 중과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1계층의 면적이 250이야 자 복충형이야 20제곱미터야 그럼 270이네 그럼 274가 안 되니까 어디에서 재외 복층형에서 재외 그럼 뭘로 보겠다? 단층형 단층형으로 봐서 2, 4, 5가 넘어갔죠? 4배로 중과하겠다 그 뜻이네요 2, 7, 4가 안 되잖아요 2, 7, 9 복충형에서 제외 그럼 단층형으로 봐서 2, 4, 5는 넘어갔죠? 4배로 중과하겠다는 라 뜻이에요 이거는 중과세 제외가 아니라 복충형에서 제외 그 다음, 과로 다가구. 항상 다가구는 세법은 공통사항이 뭐다?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 이거를 몇 구의 주택으로 봐? 1구? 일구.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원룸이 9개면 9개로 봐. 즉, 공동으로 봐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겠다. 전체를 하나로 보면 바로 옆면적에 걸립니다. 3, 3 m 에 그래서,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각각 하나. 전체를 하나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로 와서 3, 3, 1, 6거를 따지겠다. 그 뜻이에요. 아, 2, 4, 5를 따지겠다. 자, 그럼 밑에. 자, 3월 14일 날 올해 별장은 중과세가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재산세도 중과를 안 하고. 취득세도 중과를 안 한다는 얘기는 표준세율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충학습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문학장, 고급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자 일명 여러 사람이 시차를 주고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물세잖아 그러니까 물세니까 물건이 사치면 중과를 합니다 장금이 끝나면 적용한다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사람은 안 따져요 자 그럼 중과기준세율이 뭐냐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50% 특례 적용이 되는 세율로 옛날에 취득세 2%자 3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 에스칼레이터가 아니 엘리베이터예요 시가표준액이 9억 초과가 돼야 되고 고급주택으로 오면 취득 당시 시가 표준의 9억 이하는 고급주택으로 보든다. 그러나, 에스카엘타, 6, 7,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본다. 시가 표준에 관계없어요. 9억 초과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요 요건이 필요 없다. 무조건 고급주택이다. 그리고 4번, 고급오락장 고급주택을 취득할 날부터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자, 뭐 한다는 거예요? 고급 락장 또는 고급,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닌 용도니까 실질이 고급주택이 아니죠.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해야 돼. 60일. 이럴 때는 중과 안 한다. 그래서 제외. 자, 그 다음 5번. 모든 지방세 기본. 경계가 명백하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20배 하면 안 돼요. 연면적 하면 안 돼요. 바닥 면적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이게 사치성 중요한 것은 별장이 폐지됐습니다. 별장이 폐지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691. 자 이번에는 두배 짜리입니다. 표준세율에. 몇 배? 두 배. 2배. 두 배는 몇 프로를 더한다? 4% 두 배는 백분의 이백. 제목만 알아두면 돼요. 자, 뭘로? 1번. 과밀 억제권. 과밀 억제권에서 뭐 했다?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표준 세율의 몇 배로 중과한다? 두 배. 항상 두 배는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 4%입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 수도권 수도권을 얘기합니다. 과밀 억제권 뭐 했을 때 이번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어떻게 했을 때 신축 중축 원시 짓거나 늘렸을 때만 몇 배로 중과한다? 두배 영리 법인일 때는 본점 비영리 법인일 때는 주사무소 구분 없이 신중축에 하나한다 승계는 인구 증가가 안된다는 거죠. 자그 다음 과밀억제권의 이번에는 공장신증설. 짓거나 늘렸을 때 역시 두배로 중과한다. 산업단지의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당연히 제외하겠죠. 도시형을 제외한 비도시형을 공제하고. 자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다. 제목만 알자. 그래서 사치는 네배로 중과하고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두배를 합한다. 제목 만 알아두면 돼요. 어, 구체적인 거는 문풀할 때한 번만 합니다. 출제된 적이 거의 없다고요. 단, 과밀 억제권은 두 배, 사치는 두 배, 네 배, 거기다 과밀 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질문은 두 배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래도 692 있잖아요. 692, 꼭대기 사치. 네 개에요, 네 개. 4개. 별장 빠졌어요. 네 배를 더한다. 자, 과밀 억제권 채권, 과밀 억제권은 4배가 아니라 2배를 더한다 여기까지만 알라고요 자그 다음 6번 법인 주택 취득 중 중과 자 개인이 집하하는 1에서 3%죠 그럼 2개를 취득하면 은 이제 중과를 합니다 주택 근데 이게 있잖아요 개정 아니에요 이제 7월달 봐야 돼요 어, 이게 이제 정부에서 작년에 개정하겠다 그랬어요. 중과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소급 적용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반대로 어, 개정이 안 됐어요. 이제 이 주택 중과는 분명히 개정됩니다. 여당이 큰 소리 쳤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 후에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 주택 취득 중은 나중에 한다. 개정 예정 이므로 자,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나머지는 쭉 필요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698. 자, 부가 징수로 들어가래. 납세 절차죠? 자, 698쪽. 납세 절차. 자, 과색 권자는 누구다? 권리가 있는 자는 힘센 자. 특. 광도 그리고 자치시와 자치도는 모든 지방자치단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납세지는 항상 물건 따라다닙니다 물세니까 소재지 자 3번 같은 취득물건이 둘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럼 취득세는 많이 나오는 세금이죠 그럼 나눠야지 소재지별로 그럼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식값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비줄 거요. 식값 표준액 비율. 그리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뭐다? 취득 물건, 소재지,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자, 원칙은 신고 납부한다. 그 어디로 가는 거야? 어, 특광도로 가는 게 아니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동네로 갑니다 시군고 어, 시군에게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는 뭐를 줘? 납부서 그럼 납부서를 들고 소재지원할 시군이나 또는 금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끝나 그럼 납부하면 뭐를 줘? 영수필통지서 한통 영수필확인서 한 통을 반드시 뭐다? 등기 접수할 때 첨부.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확인서 한 통. 그죠? 또한 통이 뭐라 그랬어요? 명수 필통지서. 한 통을 뭐 해야 된다? 등기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를 안 하면 등기 접수 안 받아줘? 자, 신고기한 필수죠? 자, 원칙 60일. 60일이에요. 자, 상속취득세는 상속세랑 똑같이 만들었죠. 6개월, 9개월. 6개월, 9개월 앞에는 말일, 말일이 말일이부터 야 돼요. 거주자는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 1인이라도 외국자가 들어가면 9개월. 그다음 증여 취득세도 증여세랑 똑같이 바뀌었죠? 60일이 아니라 말일부터 3개월. 취득일 말일부터 3개월. 그리고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이 됐다. 추징 대상은 별딱 붙이고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추징 대상 두가지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합니다. 이미 납부한 것뺄때 엔드 신고 납부 가산세 제외 그리고 마지막 위기한 일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 위에는 신고기한이에요. 그러니까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취득세 납부하고 가야죠?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절대로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 자, 다음 밑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왔네. 포인트가 뭐였다? 허가받기 전. 허가받기 전 거래 대금 완납은 무효야.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그럼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그래도 전자가 들어가면 대금완납이라면 안 돼요. 허가일, 해제일 60일. 그럼 신고납부 이 기간이네요. 그럼 이 기간 안에 신고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서 무슨 징수하나요? 보통 징수로 전환되죠. 그래다 예외 보통징수 어떨 때 1번 납세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 하지 않았다. 그럼 산출세액에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쳐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자 일시적으로 집이 두 개다. 두 개잖아. 그럼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에 종전 거를 팔 때는 중과를 안 해서 1에서 3% 근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 덜 냈죠? 가산세를 붙여서 추가징수합니다. 몇 년? 3년. 앞에 거를. 3년 이내에 팔면은 1에서 3%. 안 팔면은 중과세를 적용한다고요. 가산세를 붙여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지난 시간에 했잖아. 가산세는 신고와납부로 구분합니다. 신고부름 부정. 사십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그러나 납부 지연 가산세는 1일 가산세예요. 10만 원당 둘둘. 그다 지연 일수에 따라 10만 분의 둘둘. 자, 그다음 중과 산세. 별딱 붙여. 자, 중과 산세는 어떨 때 붙는 거야? 등기 대상을 미등기 전매 때. 미등기 전매. 그다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 그러면 중과 산세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밑줄고, 제외. 그럼, 제외는 뭐다? 80%를 적용한다 해서, 제외는 80%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이다. 1번,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거니까, 아닌 거니까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80% 적용하네. 단, 과로, 회원권은 제외, 적용합니다. 이것만. 그리고 2번, 별딱부적, 간주치득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은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 간주취득은 취득세에서는 등기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80% 적용 안 한다고요. 아, 간주취득은 2%만 내. 등기안 하는 거. 그러니까 80% 적용하지 않지. 음. 자, 그 다음. 3번. 기아노 신고. 기아노, 지난번에 배웠죠? 무신고 했잖아. 그럼 무신고가서 20퍼 부르다 그럼 기한 후신고하라 깎아주겠다. 자,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그래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한번 납세 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면 깎아주겠다. 그래서 2번. 어떨 때 하는 거야? 무신고자에 한한다. 그리고 신고 기한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시,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기한 후 신고야. 그리고 뭐다.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하는 거야. 전까지 해야 돼. 6개월 이내 하는 거죠 박스 1개월 이내 50% 깎아 줘. 3개월 이내 3, 30% 깎아 줘. 6개월 이내 20% 깎아 줘요. 뭐만 깎아 줘? 무신고 가산세만. 납부 지원 가산세는 안 깎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납부를 하니까. 그 4번. 결정 통지제 기한 후 신고를 받아서 그 지방 자치 단체장은 신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감면율을 결정해서 통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지서를 보내겠죠, 이제. 3개월. 이게 기한 후 신고입니다. 자, 700페이지. 자,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 놈이가 있다. 왜? 그래야 실지 거래가 액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1번, 장부 등을 갖추어두어야 한다. 2번,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놈이가 있는 법인. 법인만 하는 거야. 장부는 몇 프로를 가산해버리냐? 10%. 법인 열받아. 20% 하면 안 돼요. 10%를 가산한다. 자, 심하학습. 자, 매각자료 통보입니다. 다음 각호의 자는 1번만 알면 돼. 과세권자야.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어. 그럴 때는 60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통보를 해줘야 돼.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알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60이 아니라 30일이다. 자, 그 다음 2번. 미납부 세액 및 등기 자료의 통보. 1번. 미출고 등기등록 관서의장. 자, 뭐를 발견했어요?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부족세액을 발견하면 지자체에게 통보를 해줘야죠. 세금 거들하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20일 하면 안 돼요. 10일. 등기등록 관서의장 열받아. 10, 10, 10. 자, 부가세는 그냥 이름만 알아둬요. 자, 농특세는. 여러분들, 부가세, 옛날에는 어떻게 냈어요? 취득세, 2%, 등록세. 원인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내다가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하잖아요. 본세가 합쳐진 거예요.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고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을 배웠잖아요. 2%. 등기는 5개에 따라. 근데 옛날에 부가세. 자, 옛날에 취득세 낼 때는 뭐다?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10%를 함께 냈습니다. 자, 그 다음 등록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이 10%를 함께 냈다고요. 본세가 합쳐진 거야. 이건 안 합쳐진 거야. 그럼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 등록세는 옛날 등기사항. 20% 지방교육세를 따로따로 내서 이거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그럼 취득세, 농특세는 유리 몇 프로야? 10%야. 그래서 2%에 10% 붙인다고요. 농특세, 2%에 10을 붙여. 자, 그 다음. 자, 지방교육세는. 2%를 빼고 2%를 적용했잖아. 그럼 여기 지방교육세 20%는 2%에 1 0이 붙었죠? 그럼 이거는 2%를 뺀뺀 나머지에 20%가 붙는다. 따로따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를 뺀 20이 붙어. 그리고 감면 받으면 다시 한번 농특세를 계산해. 어, 감면세에 20% 농특세. 그리고 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랑 함께 낼 때는 취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한다. 그 뜻이네요. 그럼 이거 농특세는 취득세의 2%, 2%의 10이에요. 그럼 여기서 2%를 적용했으니까 지방교육세의 20%는 2%를 뺀 여기에 20%가 농특세입니다. 그리고 감면받으면 다시 한번 농특세의 20%를 계산한다는 것. 자, 나머지는 뭐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등록면허세.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비과세가 좀 빠졌네요. 비과세가 좀 빠졌어요. 자, 673페이지 한번 펴봐요. 6, 7, 3. 음. 자, 여기에 잠시 쉬었다가 비과세 파트를 마무리 짓고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